먹으시고 울릉도 이것저것 먹방. 노트북으로는 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메뉴판 없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합니다. 자, 내가 울릉도에서 구매한 목록, 얘가 이제 그 명품 모듬튀김 독도새우 오징어튀김 때링. 요건 이제 18,000원짜리 오징어 물회 때링. 그리고 후식으로는 요 오징어빵이에요 때링. 그리고 술은 요거 이제 호박 막걸리하고 호박 에일 카메소 두 가지 있더라고요. 울릉도 갬성으로 요 두 개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본격적인 식전. 예, 빵부터 한번 먹어볼까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팥 들어가 있으면 맛있네요 이거 빵. 그냥 팥 들어가 있는 쫀득한 빵. 안에 보면은 팥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호박인 것 같아요. 호박. 여기 이제 울릉도 명물이 호박이라 그러더라고. 호박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 목마르다. 막걸리부터 한 입 먹어볼까요? 일단 요 침전물 섞기 전 얘부터 한 입 먹어봐야지. 잔은 따로 없는 점 양해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튀김은 독도새우 4마리 오징어 1마리 이렇게 세트 해가지고 3만원짜리 명품 모듬 튀김이었나 뭐 그렇게 이름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먹었을 땐 그냥 막걸리 맛. 섞어가지고 먹으면 뭔가 호박 맛 잘 날 것 같은데 이거? 약간 달달할 것 같아. 내가 아까 전에 빵 먹어서 그런가? 살짝 단맛이 나는 것 같긴 해요 이게. 근데 맛은 뭐 그냥 무난무난한 느낌? 근데 내가 아까 먹었던 이 호박 맛인지 얘 호박 맛인지 모르겠어. 이제 요 독도새우 한번 부어볼까 이거? 띠링! 껍질처럼 이걸 튀겨 먹는 거 한 거 없다 이거. 독도새우가 확실히 좀 실하네요. 뭔가 살이 많이 통통한 느낌. 이제 요 안에 있는 오징어 튀김 먹어볼까요? 이게 오징어가 통으로 한 마리 들어가 있다 그랬는데 통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잘라서 이렇게 들어가 있네. 오늘 울릉도 도착해서 홍따밥 먹고 호떡 먹고 잤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은 좀 걸어다니면서 풍경 구경 좀 하려고요. 제가 먹었던 호떡이 매운 오징어 호떡 하는 거였는데 카메라로 담아놨거든요. 유튜브 영상으로 재밌게 봐주세요. 우듯. 내가 이제가 솔직히 살면서 여행 혼자 와가지고 이렇게 1박 자는 게 처음이거든요. 게다가 좀 계획 없이 왔단 말이야.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은 진짜 다들 대단하신 거예요. 어떻게 혼자 다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힘들었다. 근데 내일도 힘들겠지? 혼자 다니니까 조금 심심한 건 있긴 한데 그래도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든지 편하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배멀미 때문에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밥 먹고 나서 여기서 쉬었단 말이야. 과연 친구와 함께 왔다면, 근데 친구는 멀쩡했다면 편하게 쉴 수 있었을까? 그런 건 좀 있지. 야 이거 오징어 물회 이거 와 이게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거. 띠리 내가 오늘 이 물회를 사면서 공깃밥을 안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삼김을 좀 사가야겠다 해가지고 편의점 갔거든요. 편의점이 배 들어오는 날에만 들어온대. 그래가지고 삼김 못 삼. 울릉도 삼김 한번 무서워야 되는데. 햇반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세요. 그저 전자레인지 있으면 기적이라니까 진짜. 테레비는 일부러 하얀 화면 띄워놨습니다. 조금이라도 조명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느낌. 오징어 튀김의 맛은 그냥 오징어 튀김. 이 독도새우 튀김의 맛은 뭐 막 특별하다 할 거는 딱히.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홍합밥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오늘 홍합밥 먹고 내일 딱이비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홍따밥 먹은 이유 1인분이 주문이 안 된대요. 왜냐면은 따개비밥하고 홍합밥이 어떤 식이냐면은 밥을 할 때 따개비하고 홍합을 넣어서 밥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인분은 주물이 안 된대요. 기본적으로 쌀이 2인분부터 들어간대. 근데 때마침 내가 들어갔을 때 홍따밥을 시키신 분이 두 분 계셨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1인분 더 추가해가지고 3인분으로 홍따밥 만들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홍따밥을 먹었습니다. 부담스럽게 2인분 못 먹는 척 그만해주세요. 다양한 걸 먹어야 된다고요. 오늘 그리고 이제 저 울릉도 돌면서 아니 나 울릉도 돼지국밥집 왜 이리 가고 싶지? 가면 손해인가? 나 왜 이렇게 돼지국밥 먹고 싶죠? 아 근데 가고 싶긴 한데 내일은 따개비 칼국수 먹고 오징어 내장탕 두 끼 먹어야 된다고. 거기다 돼지국밥까지 먹으면은 오징어 물미역 김밥이었나 그거 못 먹어. 그래가지고 내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거 먹고 배 타면 죽음? 오늘은 배고파서 배 타다가 죽을 뻔했는데 돼지국밥까지 먹으면은 배 타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배 타고 3시간 배 타고 왔거든요. 3시간 동안 배가 진짜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느낌에 어떤 느낌이냐면은 롤러코스터를 3시간 동안 안 쉬고 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쳐요 사람이 진짜. 너무 재밌겠다고요? 태워드리고 싶네 진짜 이거. 아니 그 한번 출렁거릴 때마다 어? 온몸에 피가 하체로 쫙 쏠려가지고 바로 똥꼬에 힘 쫙 주게 된다고. 그걸 3시간 동안 해봐봐 정신 못 차려 진짜. 혈액순환 잘 되겠네요. 내가 원래 좌석에 타고 있었거든요. 한 시간을 타니까 이게 하체로 피가 쏠린다 그랬잖아요. 팔이 저리더라고. 피가 안 돌아서 그런지. 이대로 계속 타다가 진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뭐라도 먹자 해가지고 그 정신 하나로 매점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 매점 밑바닥에서 감자칩을 먹었어. 먹으니까 좀 낫더라고. 아니 돼지 특이 아니라 진짜 먹어야 힘나서 배도 잘 탄다니까.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지무지. 그래도 여러분들 솔직히 오늘 좀 뿌듯한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예감을 샀거든요. 예감 이거 샀는데 기념품 들어와있다. 이거 토봉투. 아 물론 토는 없습니다. 왜냐면 안 했기 때문이죠. 집에 챙겨가야지. 아 하여튼간 이게 두 봉지 있거든요. 위아래로 이거를 한 봉지를 먹고 있었어. 먹고 있으니까 옆에 계시는 분이 좀 먹으면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분도 식사를 안 하셨대. 공복에서 타신대. 그래가지고 먹으면 좀 괜찮아요? 하면서 위에 먹던 거 한 봉지 그대로 드렸지. 좀 빨리 드시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아 빨리 드시면 안 돼요. 빨리 드시면은 나와요. 세상은 따뜻하다. 좋았어. 아 왜냐면 두 봉지니까 한 봉지 드려도 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계산할 때도 좀 재밌었습니다. 지갑이 이런 카드 지갑이거든요. 카드를 빼가지고 과자는 예감하고 옷당 말고 기억이 안 나 몇 가지 더 있었는데. 그리고 음료수가 있었는데 음료수는 그 출렁거릴 때 못 먹겠더라고. 예감이 그래도 맛있겠다 해가지고 예감 요걸로 빨리 계산해달라고 딱 하니까 카드가 안 된대요. 여기 현금이 꽂혀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현금을 못 빼겠는 거야. 좀 빼서 계산해주세요. 절실했어. 진짜 저 절실했습니다. 진짜 네. 하, 너무 힘들었어. 원래 계획이 어땠냐면은 아침을 안 먹고 와가지고 배 안에서 아침 이래 먹어야겠다. 아 나는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니까 막 크루즈 커다란 거 타가지고 막 자기 방에 들어가면 막 침대 막 2층 막 4층 뭐 이렇게 막 있고 막 그런 거를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가니까 그냥 2층짜리 쪼매난 크루즈. 그 또 쾌속선이라고 또 막 출렁출렁 이렇게 막 날아다녀. 여기서 라면 절대 못 먹어요. 거기 제가 감자 먹으면서 소리하고 냄새를 맡기로는 전자레인지는 돌리는 것 같더라고. 뭘 돌렸는지 모르겠는데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 힘든 와중에 또 그것도 생각하고 있었다 또. 이거 오징어하고 새우튀김입니다. 울릉도 좋아. 우리 시청자분들도 파도 약할 때는 재미없어요. 파도 강할 때 오세요. 이게 남자의 여행이지.
근데 다음에 유리랑 같이 한번 와보고 싶어요. 여기 되게 인심이 좋아. 인심이 좋아요? 홍따밥을 먹는데 반찬이 10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 뭐 남자 사장님이 깍두기 같은 거 이렇게 담그더니 아유 나는 반찬 이런 것만 있으면 억수를 잘 먹는다 이거 한입 뭐 모실라예 하면서 하나 딱 주시더라고. 그래서 아 되게 인심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산할 때 보니까 가격에서 나오는 인심인가? 아 울릉도가 경상도 울릉군이에요? 왠지 다들 경상도 말투 쓰시더라고. 울릉도 외감? 근데 왜 왔더라? 잠시만요. 나 기억이 안 나네. 아 생각났다. 그 예전에 어떤 콘텐츠를 짰냐면은 주사위 여행해가지고 여행가서 주사위 굴려가지고 어디로 갈지 정하고 주사위 굴려가지고 뭐 먹을지 정하고 이런 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첫봤다가 울릉도로 걸려서요. 저 이번 여행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배는 태우지 말아주세요. 나 여기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포항으로 어떻게 돌아가지? 아사리 울릉도에서 살아야 되나 이 생각까지 했단 말이야. 저 진짜 내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어. 지금 울릉도가 여기도 공항을 짓고 있대요. 2024년 완공이었나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본인이 배멀미에 강하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배멀미에 약하다 그러면은 진짜 고민해보세요. 엄마 나 울릉도 왔는데 뭐 필요... 저 지금 전화하면 안 돼요. 여기 물가 너무 비싸단 말이야. 엄마 이번에는 선물 이걸로 끝이다 알았지? 애초에 내일 체크아웃이 9시인데 이거 메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 들어가면 없다. 내가 무거워가지고 허리가 부서져. 아니 근데 애초에 여행 오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생방송 하려고 이거 챙겨온 순간 잘못했어. 이거 너무 무거워 이거. 저 다음부터 여행 가면은 생방송 못할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합니다. 저 이거 들다가 허리 고꾸라질 것 같아요 진짜.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분 좋으면 그걸로 됐어. 그래도 이제 배 타는 건 넣어놔줘.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내가 돈 버는 꿀팁 하나 드릴까요? 여기에 누가 인생 네컷 좀 만들어 놓으세요. 진짜 나 거짓말 안 하고 여기에 인생 네컷 만들면은 장사 잘 된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돈 벌게 해준다 내가 또. 지금 이 동네에 인생 네컷 없어요. 인생 네컷 독도 갬성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은 장사 잘 된다. 아이 병진님 기억이라뇨. 저는 장사 그런 거 못해요. 나는 임박만 하려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 다 같이 하지 말고 한 명만 해. 한 명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지는 사람 한 명만. 아 잠깐만 정식이랑 통화 안 했다. 아이고 우리 정식이. 아이고 정식아. 연락이 끊겨하면서 끊어버리네. 아구구 어쩔 수 없지. 여기 인터넷이 안 좋아. 아 근데 지금 좀 취하는 기분. 튀김은 여기까지 먹을까? 아 물회가 맛있다. 물회가.